짱구야 짱아야 일어나! 짱구야 짱아! 짱구랑 짱아가 일어나지 않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리뷰! 바로 짱구 디저트! 정말 따끈따끈한데요? 이게 지금 8월에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거의 예약해가지고 받은 짱구 디저트입니다! 여기 보니까 짱구 엉덩이 푸딩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엉덩이 모양은 아니지만 푸딩! 저 둘러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개봉 막두! 너무너무 귀여울 짱구 디저트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하나씩 열어볼게요. 자, 옆으로 가고. 자, 첫 번째 상자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짱구! 짱구가 지금 케이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설레어하고 있는 얼굴인데요. 여기 이렇게 접시도 이렇게 있어요. 쟁반 위에다가 이 케이크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 장식을 딱 올려주면 짱구의 케이크 완성! 오, 맛있겠다! 전 케이크 너무 좋아요. 자, 두 번째 짱구 디저트입니다. 나와라. 과연 짠! 오! 흰둥이! 짜라라라! 이거는 쿠키? 쿠키인지 아이스크림인지 흰둥이 크림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이게 진짜 흰둥이인 것 같고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 여기에 보니까 커튼 캔디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흰둥이 솜사탕이었네요. 흰둥이 솜사탕이었다? 자, 세 번째! 어,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어, 귀여워 귀여워. 응? 아니 짜자잔, 푸딩 접시와 푸딩과 짱구가 들어있는데요. 짱구 보세요. 어, 숟가락으로 푸딩을 지금 이렇게 폈나봐요. 이렇게 맛있겠다. 이렇게 푸딩을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푸딩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껴준다면, 어, 너무 귀여운데. 지금 짱구야, 너 드디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두고 어떻게 잠을 잔답니까? 와, 이거 책상에 장식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완전 따끈따끈 짱구의 디저트! 오, 이번에도 짱구! 아, 그런데 돼지가 있어, 돼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카푸치노 목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나를 깨우는 거냐? 카푸치노에 빠져서 목욕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우리 짱구가 빨대를 이렇게 꽂고 부리부리 대망이 목욕할 때는 짱구가 바로 부하가 되는 거지. No. 이거는 아니고 그냥 빨아먹어 보려고. 짱구가 부리부리 대망에 이렇게 환한 얼굴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과연 어떤 짱구 디저트? 뿅뿅! 아, 귀여운 짱구 잠옷을 입은 디저트가 나타났습니다. 시폰 케이크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바로 짱구가 이렇게 여기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귀여워.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면 냠냠냠 좋네요. 맛있는 디저트 위에서 자는 이 기분 너무 좋아. 제 꿈은 이렇게 케이크 위에서 자는 거였다구요. 이렇게 케이크에서 자고 있는 짱구가 너무 부럽네요. 저도 케이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폭신폭신한 케이크 위에서 저도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디저트에는 짱아만 남았는데요. 과연 우리 짱아는 어떤 얼굴로 있을지. 나와라 짱아! 오, 귀여워! 젤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젤리를 이 컵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귀여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뾰족 튀어나와 있는데, 오, 귀여워라 우리 짱아! 의자 받침처럼 짱아를 받쳐주고 있는 레몬! 짜잔! 이렇게 하면 우리 짱아가 좋아하는 젤리 위에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귀여워! 이렇게 해서 짱구의 6가지 디저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케이크 짱구, 젤리 짱아, 시폰케이크 자고 있는 짱구와 부리부리 대망과 우리 짱구, 커스터드 푸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귀여운 흰둥이까지 6가지를 봤습니다. 이거 완전 장식할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어쨌든 우리 귀여운 짱구와 함께 해봤는데요. 어땠니 짱구야? 짱구는 디저트의 진심이라고요. 그럼 짱구랑 같이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자,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구독, 좋아요, 알림. 짱구야, 유치원 다 왔다. 엄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짱구야, 이따 유치원 끝나고 예방접종 맞으러 병원 갔다 와야 돼. 병원이요? 그렇다면 엉덩이 주사. 이따 엄마 데리러올게. 예방접종 맞으러 가자. 엄마 간다. 예방접종 싫어. 내 엉덩이는 소중하단 말이야. 짱구 큰일 났다. 이제 예방
예방접종 아야야. 그렇다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지. 엉덩이를 숨기는 거야. 짱구 괜찮을까?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엉덩이 다 숨겼지. 그런데 짱구야, 너 문제가 있어. 뭔데? 엉덩이를 숨기면 이제 더 이상 엉덩이 춤을 출 수도 없고 올라올라 댄스 못하고 엉덩이 놀이도 못할 텐데 괜찮겠어? 그건 생각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내 소중한 엉덩이를 찾아야겠는데. 에이, 내 엉덩이를 어디다 숨겼더라? 아,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 있더라? 서랍에 있나? 아, 여기도 없잖아. 이리로. 제 엉덩이를 어디다 숨겼는지 까먹었어. 이럴 수가, 엉덩이 실종 사건이다. 이럴 수가, 내 엉덩이가 평평해졌다니. 엉덩이 실종 사건이라. 짱구 하면은 엉덩이인데 엉덩이가 없어졌다면 만들어봐야지. 애니야, 내 엉덩이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짱구 엉덩이를 코딩으로 만들기. 내가 말이 되게 해줄게. 자,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볼까? 짜잔! 탱글탱글해 보이는 짱구 엉덩이 채과 우유를 100ml를 넣어주고 그 다음 가루를 살살. 이걸로 어떻게 짱구 엉덩이 실종 사건을 해결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 다음 잘 섞어주기. 오, 딸기 향나는데? 다음은 전자레인지에 넣어주기. 잘 녹인 이 딸기 우유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싹. 짱구의 탱크가 엉덩이를 위해서 옆에 꾸며줄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지. 다음은 진짜 짱구의 엉덩이를 만들어주는 거지. 우유를 300ml를 부어주고 엉덩이 가루 들어갑니다. 와우. 잘 섞어주기. 오, 짱구 엉덩이가 완성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어줍니다. 짱구 엉덩이 틀에 우리 엉덩이를. 와우.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주면 짱구의 탱글탱글한 엉덩이가 완성이 된다, 이 말씀. A few more later. 짜잔! 짱구의 탱글탱글한 엉덩이 푸딩! 자, 뒤를 한번 보면. 우와! 엉덩이가 떨어졌어요! 탱글탱글 짱구 궁뎅이 완성! 탱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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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야! 미안한데, 이제 주사 맞아야지! 안 돼! 내 궁뎅이! 짱구야? 미안한데, 넌 이제 주사 맞을 시간이야. 짱구 궁뎅이, 대라! 간다! 복도! 짱구 공덩이 살려! 탱탱탱탱탱탱! 내 신통된 엉덩이를 푸딩으로 만들어서 주사를 넣다니! 뭔가 따끔하다. 난 너무해! 아이, 미안해 짱구야! 그래서 널 위해 준비해서 바로 너가 좋아하는 짜잔! 초코비 디저트! 초코비 디저트라면 뭐 일단 만들어봐! 자, 그럼 초코비 디저트를 만들어볼까? 우와! 초코비 컵! 자, 이건 만들기가 아주 간편하지. 우유를 준비하고 쫄쫄쫄쫄 이 디저트 가루를 넣어주는 거지. 와우, 아주아주 잘 섞어주는 거야. 소스를 쭉 섞어주기. 걸쭉 깨진 이 초코비 위에 이제 요 완두콩처럼 생긴 거를 끝! 완성! 짱구야! 이렇게 해서 짱구 궁뎅이랑 초코비 간식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볼까? 초코 시럽을 궁뎅이에다가 띠 이렇게 뿌려주고. 짱구야 미안해, 궁뎅이 좀 부탁할게. 짱구야, 너 왜 엉덩이가 부들부들해? 짱구 얼굴까지. 짱구 궁뎅이가 더 맛있는데? 이거 초코비 음료수. 짱구 엉덩이를. 내 엉덩이. 그래도 맛있네. 짱구가 분명히 예방접종 맞기 싫어서 엉덩이를 숨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엉덩이를 찾아서 엉덩이 푸딩으로 만들어주세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